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5년 전에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보낼 때 친구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그 훈련 받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제 마음으로는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열심히 교회도 섬겼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죄에 걸려 넘어질까? 왜 그렇게 실패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일까?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은 내 안에, 성도들 안에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의 본질 자체인 우리의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 자체인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처형되었다라는 것, 함께 죽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죄덩어리 자체인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천만 성도다, 1200만 성도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실제로 그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저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란 체크할 때 기독교로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던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죄지으면서 살았던 그 옛 삶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세례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받기 전에 한 번도 이런 믿음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 우리도 인간인데 그렇게 죄지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지. 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왜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면서 살지 못할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전에 신혼 시절에 아내와 부부가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부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 있어? 부부 싸움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아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부부 싸움 안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목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언쟁하고 또 찬찬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제 안에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부부는 당연히 싸워야지. 치고받고 싸워야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 우리 본성이 그런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정말 너무나 간절한 권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의 몸으로 순종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코끼리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그 자리에 두는 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코끼리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그것을 나무 말뚝에 박아놓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어떻게 그 밧줄 하나에 묶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아주 힘없는 어린 코끼리 시절부터 그렇게 밧줄에 매여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학습되고 기억되고 그것이 진리처럼 믿음처럼 이 코끼리 안에 굳어진 거예요. 나는 이 밧줄을 절대로 풀 수 없어. 이 올무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어.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었던 그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믿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한 밧줄 하나를 넉넉히 풀어 헤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나는 안 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될 놈이야. 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에게 순종하며 진행하는 것이에요? 죄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신데 그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 노릇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영향받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아니면 세상과 죄에 대하여 아니면 죗덩어리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살든지 딱 두 가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죄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로 주께서 부르시고 오늘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올가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후임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병장이 되면 이 내무반을 다 전도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병장이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 옆에 불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는 시간에요.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많은 후임병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정비병을 하는 친구였어요. 김 병장님,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제가 영접기 드는 차마 못 따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이제는 술도 못 마시고 여자도 못 만나고 세상에서 하던 그 재미 다 못 누릴 것 같고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그 습성,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옭아맵니다. 잘못된 생각과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된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 길이 열려졌다.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릭 하워드와 제이미 라시라는 한 사람은 CEO요, 한 사람은 경제학자인 분들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이 부요한 구원, 가난한 구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결과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탄이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분이신가? 예수님도 부족한 분이신가? 예수님도 넘어지는 분이신가? 이렇게 대답하면 사탄과의 대화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다. 사탄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분함에 대해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낙심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이다. 어제 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목사님 꼭 오픈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층 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예배가 다 마쳤는데 집사님 마음에 근심스러운 표정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가게도 가게지만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하게 큰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어머니와 등지고 산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한편에 부모님을 향한, 특별히 그 어머님을 향한 너무나 큰 마음의 무거운 짐, 답답함, 스트레스, 분노가 이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어머니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어떤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진실하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혹은 상처받았던 거, 분노했던 거, 그것을 솔직하게 대화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좀처럼 그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어쩌면 어머니와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날까지 어머니와 부모님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그 상태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사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을 저에게 토로할 때 그 마음의 강력한 한편에 아, 부모님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반문했어요.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의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사님이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워하면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분노하면서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그대로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깊은 근심과 고민 가운데 생각을 하시다가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간절히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할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인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생명을 더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의의 무기로 여러분 지체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연약감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승리하며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시니 하나님, 오늘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믿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한 승리의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놀라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과 행함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았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문제라 여겨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죄의 길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과 또 책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죄 가운데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하나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며 하나님 순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이미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권의 역사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 승리할 믿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